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제 방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부엌, 부엌. 그리고 여기가 현관, 현관. 아빠 방, 아빠 방.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 네. 화장실이 좀 이상한 위치에 있네. 보통 현관에. 화장실인데, 그러네. 부엌 방. 제가 여기 집에 온지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예. 1년 정도 됐는데, 여기 와서 꿈자리도 되게 이상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고, 네. 그리고 막, 이런 툭툭 튀는 소리던가, 좀툭 닥이는 소리들을 좀 많이 들었고, 이 거울을 통해서 뭔가 좀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신청해봤어요. 본인 방좀 멀리서 좀한 번에 보이게끔 찍어주세요. 제 방이요? 네네. 오케이. 뭐야? 오케이. 고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이는 듯한 소리도 많이 들었고, 여기서 쳐다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났고, 거기서 살짝만 아래로 침대 쪽 보여주시고, 네네. 전체적으로 봐야 돼서, 일단 가위로 눌린다. 가위는 안 뭐야, 눌려요. 방금? 어? 나안 그러는데. 뭐지? 왜? 왜? 아니, 지금 저 보는데 갑자기 그 전기 있죠? 전기가 찌릿해갖고 순간, 순간 눌렸어. 그래? 아니, 보이는 건 없는데 갑자기, 요즘에 그 악몽 같은 것도 자주 꾸시고요. 어제 껐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검정색 한복을 입은 여자가 아빠한테 의식 같은 걸막 하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소거가 된 것처럼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말하는 순간, 아빠가 막 몸을 바둥바둥 막 치면서, 막 헐크 같은 이상한 소리를 막 내더라고요. 근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팔 한쪽을 겨우 붙잡고 있다가, 아빠가 내는 소리가 안 들려서, 뭐지 하고 아빠 얼굴을 쳐다봤는데, 눈이 완전 충혈이 되고 초록색으로 변하고 얼굴 끝부터 파랑색으로 변하더니 그 얼굴을 제 얼굴 코앞까지 갖다 대면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런 꿈을 어제 꿨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사 오고 얼마 후에 그런 거꾼 거예요? 이사 오고 한 2, 3개월 후부터 그런 꿈을 계속 반복해서 꿔요. 1년 정도 됐다 했죠? 네. 7개월? 7개월에? 그 전에는 혹시 가위 같은 거 눌렸나요? 전에는 20살 때한번 눌려보고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꿈은 어제 처음 꾼 거죠? 아빠에 대한 건 어제 처음 꿨고, 그꿈 내용이 그냥 막 항상 좀 무당 쪽 관련된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집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조상기 쪽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한복 입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보여주고 막 그런 거 없는데 일단은 네. 일단은 조상기에 대한 그건데 이게 집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인 건가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현관도 좀 보여주세요. 현관이요? 네. 거기서 잠깐 저기 신발장 위에 여기요? 여기요? 아니 네, 거기에 뭐 걸려 있는 거예요? 아 크리넥스랑 이런 거? 오케이 거기서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오케이 여기 이렇게 잠깐만 볼게요. 죄송합니다. 아버님도 그렇겠지만 본인도 종교가 없죠? 네. 종교 물건을 갖다 놓는 건좀 어때?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먹힐 거냐마는 그래도 가장 좀 편하게 놔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십자가 같은 거죠. 십자가. 천주교, 기독교, 이쪽 분야? 그런 거 왜냐면 놔두면 좀 괜찮아질까? 조금의 약간 믿음을 갖고 하면은 좀 종교적으로 눌리지 않을까요? 뭐 예전에 뭐 종교를 믿었던 데도 없었나요?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를 드리러 가진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집에서 뭔가 일이 있었거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좀 두리뭉실한데 진또가 말한 대로라면은 그냥 종교 물건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조상기 자체의 문제니까 신앙심으로 누르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아버지 혼자 지내세요? 아니요, 저랑 아빠랑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관계. 아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게 조금은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불교는 좀 무거워요, 갖고 오기가 종교적으로. 그치. 가볍게 놓게, 솔직한 말로는. 그래서 기독교를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꿈 내용을 보편적으로만 봐도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니에요. 아직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좀 알려주려고 올 수도 있고 해서 그 막 네. 교회를 너무 안 나가도 되고 그냥 십자가 하나 해가지고 믿음 갖고 조금이라도 집에서라도 기도하면 어느 정도 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게 더 오히려 네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전도하는 무당. 아니, 진도였습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또 보니까 크게 본인이 악몽 꾸고 이런 거밖에 없지. 본인이 들어왔는데 네. 뭐 이렇게 뭐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네, 행복한 감사합니다. 에너지로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소리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네, 됐습니다.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잠깐만, 저 이거 고양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희 집 고양이고요. 와, 잘 먹었네. 네. 고양이가 좋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이고, 반가워요. 그 본인이 제보하신 건가요, 이게? 사람이 네. 죽었다고? 네, 죽었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이. 이 집인 것 같아.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쭉. 우선은 여기가 저희 집 현관이고요. 네네. 여기는 거실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고 여기는 원래 방이 하나 있었는데 문을 하나 뚫어가지고 이렇게 좀 넓혔고요. 네.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야. 여기는 안방이에요. 주로 현상이나 좀 이상한 일이 났었던 곳이 이 방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원래 잤었던 작은 방인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귀신 소리 들리냐 이거? 그러니까 계속 먹는데? 오늘 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많지? 내가 항상 흉가 방송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 진짜 귀신 소리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샤아 맞아 진짜 귀신 소리라고 단어 같지 않은 거 네. 여기 다음으로는 여기 서랍이 현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20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지금 7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데 이사 오기 전 집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제가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남자친구랑 제가 혼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옆에 남자 누구냐고. 무슨 소리냐. 나 집에 지금 혼자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럼 너 옆에서 너 이름 부르는 사람은 누구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무슨 소리냐. 나 혼자 있다. 이렇게 했더니 영상통화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통화까지 이제 보여주고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러고 이제 몇 달 후에 헤어졌어요. 네? 그러고 또 제가 집에 혼자 있고 이번에는 남사친이랑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 남사친이 갑자기 저한테 야 너 남자랑 있었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하면서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뭔 소리야 나 아까 혼자 있다고 했잖아 이랬더니 너 옆에서 남자가 너 이름 부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도 그렇고 제 남사친도 그렇고 어떤 목소리가 그랬냐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중저음의 남자가 제 이름을 두세 번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전 집에서 두 번 있었다가 20살 되고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이사를 왔는데도 중저음의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게 네 번 정도 더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21살 때부터는 친구랑 저희 집에서 함께 자취를 2년 정도 했었거든요. 친구가 원래는 여기 이쪽 방에
이쪽에 이렇게 가로로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가 여기서 항상 잤었는데 여기서 잘 때만 항상 문을 닫고 자더라고요. 이렇게 닫고 잤었어요. 근데 저도 같이 생활을 하니까 문을 닫고 자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저 왜 맨날 이 방에서 잘 때만 되면은 문을 닫고 자냐. 이 방에서 잘 때는 항상 문을 열고 되게 편하게 잤었거든요. 뭐야 이거? 그랬더니 친구가 이 방에서 잘 뭐야, 때만 되면은 그건 누가 아까부터 자... 보고 있었어. 아 형도 형은 그걸 왜 봐요? 아니 지금 보인 거야. 카메라에 보인 거야. 카메라에 보인 거야? 침대에 계속 있긴 했어. 여기. 여기요? 네, 말씀하세요. 친구가 여기 방에서 잘 때만 되면은 자꾸 문 밖으로 귀신이 쳐다보는 것 같다고, 무언가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무섭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가 이제 제가 꽃다발을 조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항상 여기 옷장 여기 위에 제가 항상 이렇게 꽃다발을 꽂아놨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좀 잡다한 게 없었고 그냥 여기 선반 뒤에다가 꽃다발을 여기 좀 이렇게 깊숙한 곳에다 이렇게 막 넣어놨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항상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떨어질 때는 그냥 내가 잘못 꽂아놔서 떨어졌겠구나 싶어가지고 조금 더 깊숙한 곳에다 꽂아놨었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꽃다발이.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뭔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는 요거 2층 침대도 없었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꽃다발을 완전히 꽂아놨었어요. 근데 만약에 꽃다발이 떨어지면은 이쪽에 떨어지거든요? 보통? 이쪽에 떨어져야 정상인데 꽃다발이 이쪽이 아니라 한 이쯤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무섭다. 우리 집에 귀신이 있나 싶어가지고 아예 안 떨어지게 꽃다발을 꽂아놓고 그 앞에 인형까지 세워놨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엄마랑 함께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뭐 작은 소리로 툭툭툭 하면서 세 번 정도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잠결에 뭐 잘못 들었나 싶었다가 보니까 꽃다발에 있었던 목화꽃 이제 머리 부분이 세 개가 뜯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좀 뭐 귀신을 본다? 좀 뭐 귀가 좀 있다고 하는 친구를 한번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제 방을 보더니 유심히 지켜보면서 갑자기 묵묵하게 저한테 잠깐만 밖에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나갔더니 이제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었냐 했더니 저한테 혹시 할머니 산소에 가본 적 없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 산소에 사실 가본 적은 없다 이랬더니 제 할머니가 저를 약간 좀 지켜주는? 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제 방 여기 기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엄마랑 아침에 TV를 보고 있었는데 엄청 커다랗게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크다 보니까 저랑 엄마랑 둘 다 놀라가지고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놀랬어요. 이게 밖에서 난 소리는 아니었고 저희 집 안에서 난 소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선반 닫히는 소리였어요. 닫힐 때 이게 소리 없이 닫히거든요. 닫으려고 하면은 이게 소리가 원래 안 나는 건데 닫으면은 이렇게 닫히는 건데 이 소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쾅 하는 소리가 한번 났었어요. 근데 뭐 바람이 불어서 닫힌 것도 아니었고 창문이 모두 다 닫혀 있었고 뭐 에어컨도 안 틀고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집안에 있었던 일들 다 이야기했더니 저희 엄마가 이제 점을 보러 가셨었나 봐요. 저희 집에 사람이 죽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여기 추천해주셨던 부동산 하시는 분이랑 친하셔가지고 여쭤봤더니 이 방에서 사람이 죽었었던 게 사실 맞기는 하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왜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 앞에서 죽으면 그거는 저는 그 사유까지는 못 들었어요. 그냥 사람이 죽었었던 사실은 맞다라고만 했었어요. 아 지금 되게 복잡한 게 나도 복잡해. 있긴 있어요. 아, 네. 있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죽어서 그 관련은 없는 것 같고.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머리 아프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계속 제보자님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를요? 왜냐면 그 전집에서부터 그 현상이 있었고, 이사하고도 네. 그 현상이 있었고, 이 집을 와서도 네. 그 현상이 있었고, 사람 타고 귀신의 네. 특징 중 하나가 소리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네, 소리 네, 내는 네. 경우가 있어요. 사람 타고 네. 오는 경우 소리를 내요. 저런 문으로. 아... 사람 타고 온 애들이 간혹 그래요. 질투하는 네. 건가?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온 거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주파수도 맞고 탈 수 네. 있는 사주잖아요, 귀신들이. 그냥 뭔가가 얘한테 가면은 네. 뭔가가 얘기하거나 풀 수 있겠다 하네. 그렇게 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 들어보면은 일단 네. 있긴 있어요. 다 근데 타고 온 애들이야. 그거 아니야? 제보자분이 남자친구분하고 같이 있을 때 일주일 중에 며칠 정도 같이 있으세요? 주말만 같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아침까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좀 뭔가 혼자 계실 때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얘기죠? 제가 사실 좀 많이 둔한 편이어가지고 소리가 나도 좀 무시를 한다거나 제가 좀 무의식에 흘리는 편이어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3년 전까지는 아주 심했고 저희 엄마가 이제 무당 한번 이제 그 집에 다녀오고 나서 작은 종이컵에 이제 팥죽 같은 걸 담아서 저희 집 곳곳에 놨었거든요. 이후로는 조금 약해진 느낌이라 해야 되나?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한번 아침에 이상한 소리 한번 들린 거 말고는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무디니까 모르는 거죠. 사람 죽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고 윤시원님 방송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당직기 특집을 보면서 느낀 게 현상이 아주 심했을 때 이제 저랑 절친했던 친구랑 연이 다 끊겼거든요. 하는 일마다 되게 잘 되지도 않고 제가 나이가 어린데 갑상선도 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걸리고 예전부터 타고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있는 거네. 지금 이거 집이 아니라 자 본인 뒤에 있는 지금 계속 안 되는 거면 7년 전 얘기로 거슬러 가면요. 그때 네. 본인 목소리 부른 남자가 하나 있다 했잖아요. 중정은 걔가 걔예요. 지금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네. 그러면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데 악귀가 사람한테 심이면요 막 사람 죽이려고 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뒤에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기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안 돼요 뭐든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친구랑 저희 집에서 2년을 같이 살았다 했었잖아요. 당시에 제 친구도 이제 군인이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여기 침대에 있을 때 이 침대에 누워서 남자친구랑 그린비라고 군인 전화가 있어요. 그린비로 이제 남자친구랑 제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쪽 방에서 혼자 페이스북 같은 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뭐 아니야 믿어줘 이러면서 이제 제 방 열어서 이제 저한테 뭐 나랑 단둘이 있지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들어보니까 친구의 남자친구도 야 너 남자랑 있냐고 너 지금 친구 집에 같이 있는 거 아니냐고 왜 네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친구한테도 그런 영향을 끼쳤던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제보자분은 제가 봤을 때 귀신이 타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잘 붙는 사주예요. 근데 귀신이 잘 붙는 사주라고 해서 기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다 다르거든요. 막 귀신이 보인다거나 들린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귀신이 붙어왔는데 얘는 지금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보자분한테 나는 얘한테 붙어가야겠다 해서 주파수를 붙어서 왔는데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그게 없거든. 듣거나 보거나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힘이 세낸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 본인만 못 듣는 것 뿐이에요. 그런 케이스가요. 그리고 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똑같아요. 조상기나 뭐나 귀신한 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기운이 계속 옆에서 머물고 있으면 당연히 될 일도 안 돼요. 귀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계속. 그니까 계속 안 좋아지는 거지. 뭐 심하거나 뭐 나쁜 뭐 악기 막 그런 거는 아닌 악기라니까? 악기긴 해요. 악기라니까. 이 정도면 왜냐면 7년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제보자만 모를 뿐인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알고 아니 그러니까 못 듣는 것 뿐이라고.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제가 되게 정신도 맑다고 해야 되나? 제 스스로 되게 긍정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뭐 그때부터는 뭐 안 좋게 뭐 좀 살아보고 싶다 되기도 하고 계속 먹네. 조금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몸도 되게 많이 안 좋은 편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네
이거는 집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제보자 뒤에 있으니까 그냥 제보자 등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얼굴 때리는 거야? 아, 제보자 등을 때리는 거 아니, 등쪽을, 등쪽을. 아, 등쪽을? 네가 부족한... 보통 신착할 때 그러면 그런 거죠, 사실상은. 그렇죠, 가면 다행이죠.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어려울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도 가봐서 얘가 누군지 보고 했는데 통하면은 가는 거고, 간 놈이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조금 길어질 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집안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저거 뭐랑 같이 엮으면 가능은 한데. 근데 있긴 있어요. 있겠지. 네, 집에도 있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왜냐면 아무 그게 없거든. 그러면 느슨하게 스케줄 한번 잡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니까 혹여라도 이제 앞으로 좀 지내면서 현상이 있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집은 뭔가 사람들도 아, 이 소리 아니야 저 소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의심이 돼요. 근데 사람 죽은 집은 맞는데 거기에 그렇게 크게는 안 잡았다는 거잖아. 네. 이분 기 세요? 세죠? 아니 그러니까 완전 별 신경을 안 써요. 애가 지금 악기가 7년을 붙어 다녔는데 붙은 당사자는 모르고 친구들만 알고 있다는 거는 그치. 진짜 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보이질 않고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이제 일적으로만 안 풀리는 것 뿐이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진짜 간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주 자체가 그냥 붙는 사주니까 떼버리면 얘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다니신 무당집에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던 거 보면 뭐야